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차 짜오싸는 주지 일 때문에 나서려고 했었는데 그시 우태즈가 막 욕지거리를 퍼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 그러자 짜오싸니 어기 막혀놨다는데 너 예전에 그 쉬밍이 외투를 벗겨주고 요 담배불을 붙여주며 시중을 들던 그 우태즈가 아니니? 그러자 이 우태즈가 콧방귀를 끼는 거였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. 너 그러한 얘기를 계속 할 거라면 끊는다. 왜? 네, 그 우태즈가 그시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요. 이놈이? 아니 짜오싸니 지금 장춘씨 간 빠지고 모거를 떠나서 이놈은 쉬밍이 부하였잖아요. 쉬밍과 짜오싸니 서로 친구 사이면 우태즈 이놈은 짜오싸니 아랫벌로 되는 게 아닌가요? 이 빡쳐나 짜오싸니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우태즈 너 이놈! 쉬밍을 죽인 게 바로 너라는 소문이 있던데 이제 보니 이게 사실이었었네. 에이? 너 그러고도 인간이야? 하지만 정작 그 우태즈는 시끄러워하는 거였다는데 너 쉬밍과 사이가 그렇게도 좋으면 저 세상으로 함께 올라가지 그러냐? 에이? 어떻게 내가 한 보내줘? 네, 그 우태즈는 짜오싸는 아주 뭐 길바닥에 개똥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 거였다는데 네, 그렇다면야 이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야들아, 이참에 우리 저 더호이씨의 건달놈들을 싹 다 굴리고 완전히 장악해버리자. 그 애들 싹 다 끌어모아라. 그러면 여러분, 이 우태즈가 대체 뭘 믿고 이 제일 전성기인 짜오싼과 대드는 걸까요? 이 짜오싼이 또 수하의 여러 조직들을 싹 다 끌어모아서 100여 명을 만들고는 쳐들어갔는데 말입니다. 근데 헐, 저게 뭐야? 그 상대방 놈들 쪽에는 글쎄 거의 180여 명이나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더호이씨가 저 정도였어? 아니 전에 쉬밍이 대가리를 설 때에도 저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짜오싸니 놈들 쪽으로 자세히 바라보는데 에? 이 한가운데는 글쎄 이 테이블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요. 그 한쪽에는 100명이 건다들과 이 다른 한쪽에는 180명이 건다들 이 수많은 깡패 건다들이 두 눈에 쌍불을 켜고 째려보고 있는 요 딱 제일 한가운데 네, 글쎄 술상 하나가 버젓이 차려져 있다 이겁니다. 그 술상 위에는 양주며 여러 안주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데 이 왜 나그네 두 명이 앉아있는데 어이 짜오싼 거 왔어 일로 오 여기 와 앉아서 얘기 한 나눠볼게요. 누구지 저거? 설마 저게 뭐 매복 같은 거 아닌가? 짜오싸는 의심이 좀 들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안 가면 안 되겠죠. 그렇게 짜오싸니 이 놈들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저거는 그놈 아니야? 네, 아까 이 한가운데 술상에 나그네 두 명이 앉아있다고 했었죠? 그 중에 한 놈은 우태즈일 거고 다른 한 놈을 자세히 보던 짜오싸니 글쎄 이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건 바로 위수시 간바즈 쉬다웨이였었으니 말입니다. 이 쉬다웨이 기억나시죠? 전에 짜오싸니 이놈이 도박장에 찾아가서 이 딜러로 좀 도와준 적이 있잖아요. 그 뒤에부터 이 쉬다웨이와 짜오싼 사이도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. 다웨이거가 여기 어떻게? 이어 하하하하 쉬다웨이가 통쾌하게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짜오싼거 이 우태즈와 내는 서로 연합을 맺고 있는 동맹관계입니다. 뭐? 동맹관계? 네, 그 험한 건달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혼자만 힘만 갖고 되겠습니까? 장춘씨의 짜오싸니 세력이 갑자기 세지자 이 두 놈이 서로 동맹을 맞은 거라고 합니다. 그래도 쉬다오야. 예전에 내 너희 도박판에서 도와줘서 너 몇백만 위엔 땄잖냐? 그리고 이 일 또한 우리 잘못도 아니고 하지만 너 그 쉬다오이가 너를 외치는 거였다는데 누구의 잘못이고 뭐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? 내 친구가 한 잘못이라면 제가 떠안겠습니다. 그래서 뭐요? 함 하겠습니까? 에? 무엇이라고? 만약 이러할 때 그 하얼빈의 쪼에난이 어떠라면 이 다짜고짜 대가리부터 날렸겠는데 네 하지만 짜오싸는 필경 그 쪼에난이 아니잖아요. 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끙 하고 있다가 일어나서는 이 발길을 되돌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가시려구요 에? 쌍꺼 곧 마중 안 간다 하하하 그 쉬다웨이와 우태즈 180여 명이 하하
하하 하고 비웃어대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 굴욕의 이치요 이걸 이제 어떻게 갚아준다죠?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싸우산이 힘이 모자라서 이 당할 수는 있어도 이 당한 뒤에는 복수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? 없죠. 복수는 무조건 두 배로 갚아줘야 되는 게 바로 싸우산인걸요. 너희들만 동맹이 있냐? 나도 동맹이 있다 이것들아. 그렇게 싸우산이 어디론가 띠띠띠띠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왜? 내다 아우야 너 지금 어디야? 혹시 그 위수의 쉬다웨이와 이 더회 우태즈가 연합한 걸 너 알고 있었냐? 그러자 뭐요? 연합이요? 그것들 그거 가지가지로 놀고 있네. 이 저쪽에서 전화를 받는 놈은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내 짜오산이 맨즈가 발바닥이 되었다야. 너나 짜오산이랑 연합해서 그놈들을 굴리고 이 맨즈 좀 되찾아주면 안 되겠냐? 그러자 뭐요? 싸우산 그가 나랑 연합이요 하하하. 저쪽에서는 아주 재밌다고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쪽팔리겠으니 연합은 뭔 얼어 죽을 연합이랍니까? 따지껏 내 혼자 가면 됩니다. 그놈들 그거 모두 다 함께 덤비라고 해보세요.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기에 이렇듯 큰 소리를 치는 걸까요? 이어 싸우산이 그 우태즈한테 전화하여서 다시 한번 선전포고를 하자 하자 또요? 짜오산 그 요번엔 어떻게 함 제대로 붙는 거 맞습니까? 또 저번에처럼 애들 싹 다 모아놨는데 이 납작 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? 일합시다. 이제 애들을 불러 모은 것도 귀찮고 하는데 우리 간부들끼리만 합시다. 어때요? 볼일 있으면 저희 회사로 오세요. 그 우태즈는 글쎄 이제 나가기도 귀찮아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분명 간부들끼리 모이자고 했었지만 이 우태즈는 또 쉬다웨이와 함께 수십 명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에는 짜오산이 상대가 될까요? 여 짜오산이 애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아까 전화를 했었던 놈이 말리는 거였다는데 에헤이 짜오산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. 왜요? 내 혼자서 그놈들한테 안 먹힐 것 같습니까? 걱정 마시고 짜오산 그만 오세요. 그렇게 짜오산은 요 부하 한 놈도 없이 혼자서 차에 앉아서 찾아왔는데 말입니다. 근데 뭐야 저것들은? 이 시퍼런 대낮에 이 수많은 행인들이 오고 가는데 이 산탄총들을 메고 있어? 그 창문 밖을 살펴보던 짜오산이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짜오산이 불러온 패거리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짜오산 그 오셨습니까? 야들아 인사해라. 그러자 예 형님. 그 스무 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산탄총들을 메고는 이 우렁차게 꽥 소리 지르는 거였다는데 화버즈야 여기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네 이놈은 바로 위수의 화버즈 리창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 기억나시죠? 전에 짜오산이 쉬다웨이 도박장에서 딜러로 좀 도와주고 있었을 때 화버즈 이놈이 와서 삥을 뜯었잖아요. 네 바로 그 위수의 강바즈라는 쉬다웨이한테서 말입니다. 또한 그때 짜오산이 귓바망이까지 찰싹 날렸었는데 이놈이 어떻게 짜오산이 편에 서 있는 거죠? 사실 이 화버즈 리창이라 놈은 정계 빼기고 경찰 계통이고 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한 번은 이 화버즈가 약에 절어서 요 해롱해롱해 있었을 때 이 경찰들한테 잡혔었다고 하는데 이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아간 전문 날강도 놈들이잖아요. 하여 100번 총살을 당해도 이 모자랄 놈들이었었고 그걸 잘 알고 있었던 화버즈 역시도 에라이 요번 생은 뭐 이걸로 그냥 끝나겠구나 하고 신경을 껐다는데 그리고는 그냥 그러거니 하고는 이 맨날 죽는 날짜만 기다렸었는데 그 감옥에서 글쎄 화버즈를 보고 이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왜냐면 이 화버즈 리창이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짜오산이 이 뒤에서 힘을 써서 빼준 거라고 합니다. 그 자신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겼던 화버즈 리창을 부탁도 안 했었는데 풀어주다니 이 짜오산이 그릇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. 짜오산 거 내 이 화버즈 리창이 목숨은 이제부터 짜오산 거일 겁니다. 갑시다. 어딘데요? 내 그 두 놈이 대가리를 뭉개버리는 걸 한번 보세요. 하지만 아니야 이 짜오산이 급급히 말리는 거였다는데 화버즈야 그 두 놈이 뒷배경도 이 웬만큼 복잡한 게 아니거든. 만약 진짜로 죽이게 되면 내 또 골치 아파진다. 그러니 그 두 명한테 겁만 제대로 주고 내 맨즈를 찾아오면 돼. 네 짜오산은 그 놈들한테 뭐 얻어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맨즈 문제잖아요. 알았습니다. 모든 거는 우리 짜오산 거가 원하시는 대로. 자 야들아 가자.
여이 화보즈라는 놈이 산탄총을 어깨에 처음 메고는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였다는데 이어 다짜고짜 건물 천장을 향해 탕탕 두 방을 날려대고는 이 외쳐대는 거였답니다. 아그들아 너네 내 누긴지 아니? 내 위수의 화보즈 리창이다 이거더라. 가서 그 너희네 대가리들한테 전해라. 이 형아가 올라가서 그것들 목줄을 따버린다고 말이다. 네, 그 1층에는 원래 우태즈가 준비한 부하놈들이 수십 명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었죠. 근데 누구라고? 이 화보즈라는 소리 듣자마자 이것들은 다들 깨갱 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경찰들 부르지 못하게 잘 지키고 있어라. 화보즈는 10명의 부하를 보고 1층 프론트를 지키게 한 뒤에 나머지 놈들과 짜오산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잡아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제일 위층에 이 우태즈와 쉬다웨 측은 어떠했을까요? 채! 쉬다웨가 담배를 딱 꼬아물고는 큰 소리를 제치는 거였다는데 채! 우태즈야 저번에 너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내 그 짜오산 그놈을 무릎 꿇렸을 거야. 지금 저 장춘씨에 마땅한 인물도 없는데 이참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 확 다 먹어버릴까? 에? 그리고 너랑 나랑 이 반반하는 거야. 하하하. 아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그렇게 이 쉬다웨이가 최뉴비를 불다 말고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여 오라 이게 누구야? 네, 그 화보즈 리창을 뜻밖의 본 쉬다웨이가 그시 지리뻔했다고 하는데 너 오랜만이다 쉬다웨이야? 너 우리 짜오산 거랑 뭐 어쩌고 저 쟀다며? 에? 일로 와봐라. 그러자 아 화보즈야 야 이러지 마라. 이 밑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데 네, 그 화보즈 리창이 그새 쉬다웨 귀를 꽉 잡은 채로 이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놈들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라? 이 문이 잠겼는데 야 이 문 좀 열어봐라. 이 그냥 확 부숴버리기 전에 그러자 이 안에 앉아있던 우태즈가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이게 누구야? 이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이거 누구였었지? 왠지 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때 꽉꽉꽉 문을 냈다 깨 부수는데 네, 그 화보즈 리창이 그새 구두발로 꽉꽉 문을 냈다 걷어차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때 땅땅 그 룸 안에서 그새 이 권총 두 방을 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건 바로 우태즈가 쏜 건데 이놈도 호락호락한 놈은 아닌데 그만해라 이것들아. 짜오사 너희놈 너 감히 들어오게 되면은 내 쏴버린다. 네, 이 우태즈는 지금 밖에 서 있는 게 짜오산 패거리인 줄 알았다는데 그러자 내 이놈을 잠깐 저놈 저거 안 되겠습니다. 내 저놈이 대가리를 근데 싸거 그 화보즈가 짜오산한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갔지? 네, 그 짜오산이 이미 한참 멀리로 도망을 쳐버린 게 아니겠습니까? 화보즈야 그래도 죽이면 안 된다 알아들었니? 그냥 그놈 굴리기만 하면 돼. 이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짜오산이 문 앞에 서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?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안에서 권총으로 방어를 하는 우태즈가 우세겠는데 하지만 그건 보통 사람들한테나 우세겠지만 화보즈 이 무식한 놈한테 먹힐까요? 이놈이 감히 내 앞에서 총질을 해? 파! 내 화보즈 리창이다 이놈아! 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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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보즈가 그 강력한 산탄총으로 이 문에다 대고 서너 방을 날려대자 이 열쇠까지 다 박살났다고 하는데 이어 이 구두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그 우태즈가 그새 입이 그만 떡하니 벌어졌다고 합니다. 이게 누구야? 여기서 화보즈가 왜 나타난 거야? 그 만만하기로 짝이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짜오산이 아니라 화보즈 리창이었어? 네, 이 화보즈 리창과 우태즈 사이에도 뭔가 일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 화보즈 리창 일당이 쓰고 있는 산탄총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우태즈한테서 빼앗은 거였었으니 말입니다. 너 우태즈 너희놈 많이 컸다. 에? 이제 감히 내한테도 총질을 해? 일로 와 봐라. 짜. 그 화보즈 미친놈은 우태즈가 지금 권총을 들고 있는데도 그시 다가가더니 귀빠망이 두 대를 날려대는데 네 하지만 이 우태즈는 화보즈의 기세에 눌리워서 권총을 잡은 채로 귀빠망이를 얻어맞았다고 합니다. 만약에 여러분 짜오산이 들어와서 그 권총을 잡고 있는 우태즈를 때리려면 어떻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주먹이 날아오기 전에 방아쇠를 당겼겠는데 이러한 거가 바로 깡패 건다들이 패기라고 합니다. 자
일로 줘봐라 이놈. 여화버즈가 아주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이 우태지 손에서 권총을 받아서 다시 우태지 대가리에다가 갖다 대는데요. 그러자 살려만 주세요. 살려만 주세요 화버즈 형님. 그러자 저상거 저 이놈 그냥 시원하게 보내버리면 안 됩니까? 저 지금 이 손이 근지근지거려서 못 참겠는데요. 하지만 잠깐만 잠깐만. 그 내 몇 마디만 하고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. 그지야 조상이 우쭈우쭈 해대면서 이 놈들 앞에 척 앉는 거였다는데. 어이 우태지. 그러자 예 조상거 어떻게 해요? 얘기 좀 잘해주세요. 그러자 조상이 콧방귀 뀌는데. 우태지야 너 진 걸 인정하니 안 하니? 만약에 너희 그 주둥아리에서 너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오늘 너희 키를 120으로 만들어 주겠다. 네 이게 뭔 뜻이냐면 다리가 없으면 사람이 키가 120으로 되잖아요. 그러자 우태지는 졌습니다 졌어요. 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조상거. 우태지가 납작굴차 이 곁에서 쉬다 외가 엥 하고 혀를 끄끌 차는데. 어쭈 너 쉬다 외에는 달통이 안 된다 이겠니? 그 화버즈가 발견하고 다가가자 아닌다 내도 졌습니다. 내도 요렇게 졌습니다. 그지야 짜오산 이놈이 빙그레에 웃으면서 전화기를 빼드는 거였다는데. 왜 내 짜오산이다 너 혹시 우태즈와 쉬다웨이라고 아니?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예 알다마당이요. 내는 이 장춘시 강호의 백과사전인데 그 두 강바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? 근데 왜요 짜오산거? 짜오산이 전화를 건 이놈은 강호에서 요 입이 제일 빠른 앵무새였다고 합니다. 앵무새는 이놈이 별명이었었는데 요 제잘제잘 거리면서 입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건데. 근데 요 입이 빠른 놈이 글쎄 발까지 넓어서 이 강호의 소문을 내게 되면 영향력이 아주 컸다는데. 여기 우태즈와 쉬다웨이가 여기 있는데 너가 잘 들어봐라. 어이 너희 둘 금방 한 얘기 다시 한번 읊어봐라. 야, 예. 네, 이 두 놈은 대뜸 짜오산이 뜻을 알아챘다는데 이런 치사한 놈을 봤나요?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이 도깨비 같은 화버즈 리창이 두 눈가리를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걸요. 네, 쉬다웨이는 이 짜오산 형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. 이 짜오산 거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건 내 인정한다. 그리고 너 그러자 내 우태지도 짜오산거한테 납작 굴었다. 이제부터 짜오산거는 내 큰형입니다. 그제야 짜오산이 하하하 하고 배를 끌어안고 웃어댔다는데. 그 뒤에 이 소문은 길림성 강호 바닥에 쫙 퍼졌었고 짜오산은 이 단번에 이 두 개의 시를 수화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